아쉽구만. 1272마리, 615만. 아, 뭔가 아쉽네. 링크, 아람, 에반, 메르세데스. 캐시샵에서 팔고 있는 에픽 실용팩. 1.5배 쿠폰 5개 주는 거 쓰고 있고요. 이외적으로 이제 유니온 2배 같은 이런 것들이라든지 몬파에서 나오는 2배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다음에는 하이퍼스탯으로 나오는 총 10% 중에 80%가 찍기 쉽지 않아가지고 현재 7% 쓰고 있고요. 쓸만한 홀리 심볼 마스터 해가지고 35%고요. 제로 링크 12%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니온 옮겨놔서 겸 10%까지. 이스트링 골드 저 상시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냥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정령의 펜던트 30%까지 가능하지요. 혈맹의 반지. 그다음에 경험치 축적의 비약 10%. 경험치 뿌리기가 따로 또 있지요. 메르 15% 상시 유지 두배 쿠폰이야 계속 쓸수 없으니까 뺐고요. 50% 에픽 실용팩에서 사는 거 하이퍼스탯 7% 쓸만한 홀리 심볼 35% 혈맹의 반지 10% 경험치 뿌리기 50% 제로 12% 유니온 10%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계속 쓸수 없기 때문에 뺐고요. 정령의 펜던트 경축비 10% 해가지고 229%로 상시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제가 쓰는 것만 설명해도 될것 같습니다. 경험치 그리고 매소 페널티입니다. 좌측이 경험치, 우측이 매소 페널티인데요. 경험치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때는 100%를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올라갈 때마다 1%씩 깎여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먹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소 페널티는 10렙차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먹는다고 치면 될것 같고, 1렙차 날 때마다 2% 떨어지고요. 위로 내가 올라갈수록 3%씩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내가 225를 찍었어. 그럼 얘네가 51만 8511이죠. 근데 225 들어가자마자 얘를 잡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당연히 랩차가 15랩차가 나기 때문에 경험치로는 15랩차인 0.95%를 먹는 거죠. 49만 2585를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매소 페널티는 15랩차가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를 받는다. 만약에 얼마 나오냐? 4000원이 나왔으면은 마이너스 15니까 0.85%인가 34,000원씩 먹을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